70km 정도 돼야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한 200km, 300km 나가는 분들도 기사님 한 분이 가셔서 그냥 수레로 실어가지고 가게 갖다 놔요. 그러면 그 말은 200km, 300km 돼도 기사님이 들고 나오려고 마음먹으면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나도 건고도 이만한 거 봤어요. 이만 기업에 붙여놓은 거. 그게 한 200, 300km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기사님이 한 분이 그냥 마음먹으면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뭐 CCTV라던가 뭐 사장님이 집을 비우시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걸 누군가 다 알고 여기 한 10억쯤 들어있으니까 가져오면 나한테 3억 주겠다 하면 아, 당연히 가져가죠.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CCTV도 안 있고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거 안 열어보고 안 가져가는 거. 아, 사장님 이거 한번 안에 한번 보여줘 봐요.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아요. 덥네. 아니, 덥은 건 없어요? 저희 전실에 있는 건 없고요. 홈페이지 나 이런 데서 따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록은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가선만 하나씩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워 되시고 즐거운 바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세팅이 완료되면 바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사이스에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벤트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양한 상품도 있으니까요. 예쁘게 사진도 찍으시고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모사이스에서 멋진 헬퍼전을 양쪽에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